띠띠. 매일 우리는 교통체중의 복잡한 차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의 우주공간에도 자리싸움이 치열한 곳이 있다는 사실? 자리싸움? 그렇다면 우주공간에도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바로 인공위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이 자리에서 자동차를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 위성들의 자리를 임무 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임무 궤도마다 운영 고도별로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로 나뉘는데 궤도에 따라 지구 관측을 할 건지 통신이나 기상 관측을 할 건지 달 탐사를 할지 달라진다고 하네요. 높이뿐 아니라 어떤 길을 돌아다닐 건지도 중요하다는데요. 적도 상공에 있는 위성은 고궤도에서 지구 자전속도와 똑같이 공전하고 있어 지구에서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인싸위성이라면 꼭 자리 잡아야 하는 포인트! 우리나라 통신위성인 무궁화와 해양기상관측용 위성인 천리안도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각 궤도마다 이런 식으로 자리 싸움이 치열한 곳이 있다고 하니 그곳을 우주의 명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우리가 모르던 세계죠. 궁금한 것이 많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굿박스! 오늘도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그리고 11번째로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까지.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 어떤 모임인지 아시겠나요? 인공위성과 발사체, 발사장과 같은 우주 개발에 필요한 3요소를 갖춘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모임이 바로 이 스페이스 클럽인데요. 이 3요소 중 하나로 발사장이 있는 이유. 바로 발사장 보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발사장을 빌려 쓰는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국내 위성 제작 기술의 노출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도 발사장 개발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발사장의 입지 선정 조건으로 효율성, 안정성, 군사 및 정치적 문제, 그리고 기상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잠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발사장이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를 총합하여 약 40개의 우주센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이뤄내며 대한민국 대표 우주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나라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항공위성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내비게이션? 아니, 이게 뭐라고?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는 거 가능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옛날에만 해도 종이 지도를 보고 길 찾는 게 가능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이게 왜 그런 거지? 간혹 건물 지하에 들어가거나 터널에 들어가면 내 차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나올 때가 있다? 이건 대체 왜? GPS가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그럼 왜? GPS가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기존의 GPS는 중궤도 위성에서 수신한 신호를 활용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하였다고 하는데요. GPS 오차는 기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인 오차 등의 종합적인 요인으로 33m까지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33m라니? 대략 아파트 11층 건물 높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기는 거네요.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하여 오차를 줄일 순 없을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SBAS. SBAS는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GPS 보정 시스템 기술은 바로 CA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CAS가 우주로 훨훨 날았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는데요. 지난 23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의 기아나 크루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카스의 항공위성 1호기 발사를 성공하였다고 하네요.
카스의 실시간,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정밀한 항공기 운항으로 항공 안전이 강화되면서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항공기의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수용량이 증대하고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새 아주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자율주행차 UAM, 드론 또한 정확하고 안정적인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외에 농업용 무인기, 정밀 내비게이션, 물류 수송 위치 추적, 드론 정밀 항로 제공, 선박 정밀 항법까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카스, 쏘는 건 알겠는데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준국에서 GPS 신호를 수집 및 수집하게 되면 중앙처리국과 통합운영국에서는 수집된 GPS 신호의 오차값을 보정하게 되고, 이후 위성통신국에서 정지궤도 위성으로 보정된 값을 송신하면 보정된 신호를 우리나라 전역에 서비스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변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보다 정확해지고 대중교통도 위치 정보가 더 정밀해질 수 있으니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겠죠? 또한 자율주행차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드론 비행 시 정확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실종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위치 정보가 정확해진다는 사실 하나로 10년 뒤 바뀔 우리나라의 모습이 정말 기대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국박스, 신비한 우주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